와. 와. 진짜. 대박. 와. 아니.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짜릿짜릿 다 보여. 여기가 경기장 같은데? 우리 여기가 경기장? 아, 대회를 특기장인데 여름에는 이걸로 활용하는구나. 봄, 가을에는, 그치? 가을 축제. 가을 축제. 아, 그래요? 1959년에 개장한 이 스키장은 매년 겨울 수많은 스키인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다른 계절에는 터프보드, 안에 업고 달리기 등의 대회와 다양한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데서 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250m 훨씬 넘는 것 같아. 응. 아니 이거 형 그냥 혼자 뛰어도 한 50초 나올 것 같은데? 혼자 뛰어도 50초 넘을 것 같아. 코스 길이 254m, 35도의 급경사, 그리고 3개의 장애물, 약 1m 높이의 통나무 허들, 깊이 90cm, 길이 10m의 물웅덩이, 그리고 모래 언덕까지. 아유 쉽지 않아. 진짜 힘들다. 여기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넘어? 와 걷네. 걸으니까 옆에서 한 번. 어. 해서 가운데 딱 있어 봐봐. 다리 쭉 뻗어 와봐. 당연. 어? 진짜 높아. 이거 다리 안 닿는데 뭐. 이거 어떻게? 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형 하실래요? 뭐를? 지금 여기를? 네. 아니? 감기 걸려. 안 돼. 해볼까 세기? 해봐. 세기한테 뭔가 남자스러운 걸 좀 보여줘야지. 그럼 현무 형이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야. 현무 같았으면 벌써 이거 보자마자 그냥 돌아갔어. 멈추지도 않았지. 든 거 없어요? 아, 초콜릿. 어, 슬프다. 어, 슬퍼. 나 너 조심해. 나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효준이 또 빠졌어! 너무 느리지 않니? 어우, 네덜란드에서는 구수한 물에 빠졌지! 독일에서는 호수물을 효준이가 다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물하고, 야, 악연이다, 악연. 아니, 지금이 장난 아니야, 깊어. 여기는 좀 걸어야겠다. 깊다. 야, 깊어. 잠깐 봐. 어디가 제일 깊은 데까지 가봐봐. 아. 그리고 형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 냉탕이. 추워요? 엄청 추워. 이렇게 됐네. 야, 똥 아니야? 이거 똥이야, 형. 미스 똥이야. 어? 그러니까 형, 동영상 보면은 여기서 천천히 왔더라고. 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뛰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다. 챔피언?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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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전년도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챔피언 타이스토. 그의 올해 경기 영상 잠시 보시죠. 어, 챔피언의 경기 완전 궁금해. No surprise is the five times worldwide carrying champion Taisto and Reda from Finland. 팀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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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